네, 게스트를 확대해 보는 시간 에피소드 4화입니다. 굉장한 분과 함께 합니다. 이분의 수식어를 붙이자면 너무 많아요. 1일 1자기. 라비 지우개. 라비 지우개. 거리에서 대결 상대로 만나서 저를 지우시고 아, 저 지우지 않았습니다. 퀸와사비 씨가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웃거리 저 얼마 전에 끝나셨어요. 네. 아. 어떠셨어요?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이 바뀌셨죠? 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슬픈 점도 있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걸은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섭외가 왔습니다. 힘드신데요. 방송을 하나 제작을 할까 하는데 미팅을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카메라 테스트랑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디션 보듯이. 네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아예 그런 경험이 전혀 그쵸,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그냥 하셨죠, 편하게. 네. 그리고 긴장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긴장 많이 해서 막 목소리 떨려 그러는데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예, 예. 연기를 그럼 되게 잘하시네. 연기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되는 건 없었어요? 아, 진짜 걱정했어요. 나 막 악마의 편집 되면 어떡하지?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아무래도 프로그램 특성상 네. 그럴까 봐. 근데 그 안녕자기 무대 보면은 끝나고 나서 막 마이크 막 내리고 끄고 본인이 네. 노래방처럼 네. 저걸 왜 내리냐고, 노래방 갔냐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엄청 떨려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티가 안 났나 봐요, 많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저의 자신감이 부럽다는데 사실 정말 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 떨고 있었다. 네, 네. 그런 게좀 뭐랄까, 그런 데서 사람들이 좀 친근함과 매력, 호감도가 좀 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럼 제일 꽂혀있는 건 뭐예요? 요즘은 이제 무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저의 다음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네네, 작업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고민하고 계시구나. 네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게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노빠꾸 같은,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제목이 노빠꾸 어때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근데 또 이거를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나 다 같이 대중적으로 듣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대중적인 것도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균형의 고민이 엄청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좋은 고민이죠. 그래도 행복한 시기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클로즈업을 해볼 건데요.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퀸와사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학창시절은 그냥 평범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엄청 활발한 애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반에 한 명씩이는 되게 활발하고 네. 끼가 많고 그래가지고 막 댄스 동아리 같은 거 하고 장기자랑 있으면 꼭 나가고 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주목받고 싶고. 네, 주목받고 싶고. 관중이고. 약간 인싸. 약간 인싸.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춤 췄어요? 주로 이제 음악 방송에서 나왔던 아이돌분들 춤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쟤는 좀 이상한 애라고 속단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라이다. 네, 또라이다. 예. 속힘을 진짜 또라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조금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무지는 안 받겠구나. 그러면 또 천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진짜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난 똑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참고 학교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막 점심시간에 공부 안 하고 막 축구하러 나가고 막 엄친 딸처럼 막 할 거 다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저 네. 절대 아니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했는데 네. 좋은 학교로 가셨어요. 이대를 가셨잖아요. 아, 네네. 이대를 그럼 지원을 그냥 해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네. 아니면 꿈이 있어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 제 공부 잘했구나 라고 하는 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 했다고 되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사실은. 다들 그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또 도덕교육과라고요? 아, 교육공학과인데 네. 이제 교생 실습에 나가면 도덕으로 나가요. 엄청난 캐릭터다 진짜. 아, 그래요? 그런가? 어쨌든 그러면 대학교 가서 입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의 진짜 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막연하게 뭔가 춤을 되게 잘 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학원을 찾아가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면 댄서가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댄서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개인 레슨도 받고. 근데 진짜 저 춤 못 춰요. 라미님에 비하면은 진짜
전 이런 존재입니다. 아니에요. 춤은 표현이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퀴나사비의 역사가 되게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생겨난 사람인가. 그쵸. 결국에 언젠가 마이크를 잡았을 거예요. 랩을 언젠가 했기 때문에 지금 굿걸도 섭외가 오고 했었던 거잖아요. 왜냐면 안녕자리는 굿걸 이전에 나왔었던 노래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아, 그 계기는요, 힙합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었어요. 오래 듣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되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쯤에 쇼미더머니가 그때 한창 유행이었어요. 네. 제일 핫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저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인터넷에 검색해서 마이크랑 샀어요. 인터페이스 제일 싼 걸 구매해가지고 네. 그냥 집에서 혼자 해봤던 것 같아요. 와, 그럼 뭐 약간 타이피트 같은 거에다가? 타이피트, 그때 당시 타이피트도 아니야. 아. 인스트루멘탈.com 그런 회사. 아, 대박.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누군가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정말 혼자 했어요. 아, 진짜? 네, 네. 와. 열심히 그렇게 랩을 하다가 중간에 성대결절이 걸린 거예요. 혹시 결절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안 걸려봤어요. 진짜 개 아파요. 뒤지게 아파요, 진짜.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저는 한두 달 동안 쉬면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1년 동안 여기다 보톡스 주사 맞고 막 그랬었어요. 아, 진짜. 근데 나플라님이랑 루피님이랑 그때 당시에 막 LA 막 다큐 이런 게 힙합빌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교생진도 끝나고 바로 휴학 때리고 천만 원만 가지고 바로 뉴욕 갔었거든요. 갔다고요? 네.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네, 혼자 갔어요. 근데 성대결절 걸렸다는 거를 뉴욕 가는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하루 전에 한 거예요. 막 목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아니 그 아까 아파가지고 쉬었다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휴, 그냥 폭 끊었는데 어떡해. 취소하면 취소하는 건데 그냥 나는 그때 더 이상 한국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이러고 가서 나 말 못한다고 표제판 들고 목걸이 하고 한 3개월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네. 뭐 했어요 그럼? 그래서 그 동안에 뭔가 여기서 음악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온 건데 못하니까 춤을 추자해서 댄스 스쿨 다니면서 그때 제가 비트를 찍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네, 그래서 그때 비트를 기회로. 찍기 시작해서 네. 그렇게 한 1년을 이제 비트만 찍으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보내다가 네. 2017년 멋있다. 여름에 이제 복귀를 해서 마지막 네. 학기를 마치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2018년부터는 이제 작곡팀에서 섭외가 왔어요.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 올리고 이렇게 그냥 지냈는데 네. 이제 타이피트를 해외에다가 셀링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나는 무대에 서야 되겠는 거야. 찍을 수만 없다. 찍을 수만 없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이제 그러면은 아,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무대에 서는 게 DJ니까 내가 진짜 찍은 거 DJ로 틀어봐야겠다. 진짜 다 해봤네. 다 해봤죠. 예. 진짜 저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하던 중에 갑자기 목이 좀 괜찮아지고 근데 나 왠지 나 랩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다시. 제가 처음 발매한 트랙이 Look at My라는 트랙인데 이걸 하면서 엄청난 뭐 파장이 오고 이런 거 전혀 기대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랩을?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약간 청산하는 의미에서의 랩이었어요? 응! 진짜 난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내는 거니까 하고 싶은 진짜 다 꺼져라 싶은 느낌으로 재미로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하고 뮤직비디오까지 찍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치고 그 조회수가 12만회가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힙합씬에 제가 조금씩 알려졌어요. 근데 살짝 개그캐로 알려졌어요. 그거 혹시 보셨는지 그쵸. 모르겠지만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어떠셨나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약간 이런 주의라서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서였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좀 미디어를 통해서 좀 노출된 뮤지션이 됐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자세하게 알아주고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본인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사람이 나오기까지 어떤 그런 일대기가 되게 길었잖아요. 네. 그냥 그거를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그냥 기믹성 캐릭터라고 하고 아무것도 힙합 모르고 그냥 떠보려고 발악한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뜨려고 톨킹 추고 막 랩 관심도 없는데 막 하는 게 아니다. 네네. 라는 얘기 그래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네.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지만 뭔가 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 서사를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거나 퀴나사비 씨에 대한 좀 루머 같은 게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 아, 사람들이 제가 사범대 출신이라 해가지고 네.
말을 할 때 선생님처럼 얘기하고 제가 엄청 야무지고 똑똑한 줄 알더라고요.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야무지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냥 막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철저하게 자기 계획과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산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근데 열정은 가득했는데 제가 막 야무진 사람도 아니에요. 학교를 잘 안 갔다고 하더라도 학력에 상관없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더 높게 평가하지도 낮게 평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네네네. 이런 얘기네요. 허,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본인의 음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거 있어요? 글쎄요. 그냥 일단 다른 무엇보다 저의 그 어떤 아티스트적인 면모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음악적인 걸로 많이 조금 더 소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릭터 자체보다는? 네네네. 그러면 발매한 곡들 중에 가장 좀 더 두각을 나타냈으면 하는 거? Don't Is My Boo라고 루피 오빠가 피처링 해주신 거 있거든요. Don't Is My Boo.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거기서 이제 19금 내용을 다 빼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였나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루피 오빠가 그냥 노래가 좋다는 이유로 피처링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의미가 큰 곡이라서 그것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인정받은 느낌도 되게 느끼셨겠네요. 좋아하시던 아티스트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좀 음악을 처음 했었을 때 네, 퀸아사비와 지금의 퀸아사비 중에 누가 더 행복하고 순수하게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요. 왜냐면은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아. 그래서 엄청 우울했고 되게 우울증 약도 오래 먹었고 그냥 하는 게 계속 안 됐잖아요. 계속 안 돼가지고 이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안 되다가 성취를 해본 건 난생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 진짜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아침에 눈 뜨면 눈 뜨기도 싫었어요. 너무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겪어온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다 지금의 어딘가에서 도움이 되고 있네요. 부단히 노력을 했던 와사비 씨가 합체돼서 뭔가 이렇게 퀸아사비가 태어난 맞아요. 합체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마치 로봇처럼. 라디오 클로즈업의 시그니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뭡니까? 인간 김소희와 뮤지션 퀸 와사비 중에 본인에게 더 중요한 인물은? 인간 김소희 아닐까요? 어쨌든 이 근데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네네네. 어쨌든 나는 나니까 근데 지금 좀 퀸아사비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긴 하죠. 여유로움보다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네요. 그래요? 네, 오늘 퀸아사비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좀 뭐랄까 하루아침에 뭔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그 이유가 있고 그 사람만의 역사와 준비 시간 같은 게 다 있었기 때문에 퀸아사비 씨가 이렇게 핫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댓구알 여러분. 좋댓구알 해주세요 여러분. 아 누구인 줄 까먹었던 것 같아. 우리 언니 영정이